지금까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싱클레어라는 아이가 넘나들었던 서로 대립하면서도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는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서 주인공을 각각 어두운 세계로 데려간 프란치 크루머와 밝은 세계로 데려간 막스 데미안의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결국 데미안 덕분에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두운 곳에서 다시 밝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절친이 되었을 것이냐? 이러한 질문까지 던져놓고 이전 영상을 마무리했었는데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에 처한 나를 구해줬는데 덕분에 지금은 안정을 찾은 상태라면 고마움을 갚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상대라면, 원래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면,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이 나의 부끄러운 치부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 더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어떨 땐 두렵기까지 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싱클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미안에게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갈등, 혼란스러움은 앞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카인과 아벨, 카인의 표식과도 연결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본문을 읽으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야기는 두 사람이 절친 찐친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아닌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싱클레어의 마음속에는 데미안이라는 인물에 대한 고마움, 멋짐 이런 감정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친구가 해준 얘긴데요 그러면서 데미안이 주장하던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털어놔보니만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그런 생각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타이르기까지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내게 됐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철저하게 피해 다니기까지 했다고 봐도 좋겠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싱클레어는 또다시 아늑하고 평온한 세계가 당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크로모라는 놈 또한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데미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침 다시 데미안과 재회를 하게 됐죠. 이번에도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혼란스러워할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의 이야기였는데요. 기독교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둑으로 잡혀온 두 명의 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위치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인물들로 왼쪽 죄인은 예수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라면서 조롱을 퍼부었던 인물이고 오른쪽 죄인은 왼쪽 죄인을 비난하면서 회개할 테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말을 해서 예수가 오른쪽 죄인에게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앞서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미안은 이번에도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또다시 깊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 그동안 그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나를 어두운 곳에서 구해준 사람 데미안이죠. 따지고 보면 둘 다 밝은 밝음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를 밝은 곳으로 인도한 이가 꺼내놓은 이야기가 내가 지금껏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다. 도둑 이야기하고 카인과 아벨, 뭐 표식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싱클레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신데렐라라는 동화에 비유를 해볼게요. 집안에서 고생고생하면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는 착하고 예쁜 신데렐라. 그런 신데렐라를 걔 원래 예쁜 얼굴도 아닌데 다 화장빨이다.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랬던 착하고 좋은 새엄마와 언니들을 완전 나쁜 년으로 만들어버린 진짜 나쁜 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하나의 무언가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거죠. 싱클레어는 그런 데미안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명상에 빠진 듯 갑자기 태도가 변해버린 데미안의 모습을 보면서 싱클레어 자신도 데미안처럼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는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밀려들면서 판단의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싱클레어는 그간 익숙했던 감정과 기쁨에 환멸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요. 일그러지고 퇴색됨을 느끼면서 정원에서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없게 되었고 숲의 매혹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메마름, 혼란스러움, 그리고는 데미안은 여행을 떠나버렸고 싱클레어 또한 고향을 떠나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됐죠. 둘이 헤어졌다는 거죠. 허무와 고독을 가슴에 품은 채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된 싱클레어, 그리고 그의 가슴을 휘저어 놓은 데미안,
이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까지가 총 8개의 장으로 나뉘어진 데미안의 초반에 해당하는 1, 2,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데미안의 중반에 해당하는 싱클레어의 소년기 4, 5, 6장의 줄거리, 그리고 그 유명한 알, 그리고 아브락사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해 볼 거예요.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의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